나쁜 집주인 리스트 공개. 그 반응이 아주 뜨겁습니다. 전국적으로 얼굴 팔려서 잡혀야지. 사기꾼들 인권은 개나 저버려. 강력범죄 무조건 신상 공개해야 한다. 법적으로 해결하기도 힘든데 이렇게라도 2차 피해 막을 수 있다면 좋다. 집주인 자식들까지 신상 공개해야 된다. 사기꾼들 제대로 처벌 안 하니까 사회적으로라도 움직이는 게 맞다. 전세보증금을 떼먹은 나쁜 집주인을 공개하는 사이트가 등장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 전국적으로 정말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현재로선 그 나쁜 집주인들 공개할 방법이 없습니다. 참다 못한 세입자들, 피해자들이 결국 나섰는데요. 나쁜 집주인을 공개한다는 사이트가 만들어졌습니다. 나쁜 집주인이란 홈페이지입니다. 전세보증금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들의 신상 정보가 공개돼 있습니다. 나쁜 집주인 명단엔 75년생 강모 씨부터 95년생 송모 씨, 91년생 이모 씨, 그리고 지난해 주택 천여 채 문제를 일으켰던 이른바 빌라왕 고 김모 씨까지 공개돼 있는데요. 현재 이곳은 개인들의 제보를 통해서 나쁜 집주인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먼저 피해 사실을 입증할 서류를 이메일로 보내면 이 사이트 운영자는 그 나쁜 집주인에게 신상 공개 사실을 통보합니다. 그리고 2주 뒤 홈페이지에 신상을 공개하는 방식입니다. 현재로선 개인이 만들어졌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나쁜 집주인들 공개해서 전세 사기 추가 피해를 막겠다는 입장입니다. 사이트 운영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입자가 평생 피땀 흘려 번 돈을 갈취하고도 벌금형 정도 가벼운 처벌로 죗값을 치르고 갈취한 돈으로 잘 먹고 잘 사는 나쁜 집주인을 고발하겠다고 말이죠. 나쁜 집주인 사이트에는 명단 공개 외에도 피해자 모임, 단톡방 주소, 관련 언론 기사, 전세 사기 피하는 방법까지 게시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현재 피해자들의 제보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피해자들이 관련 서류를 제보 이메일로 보내면 사이트 운영자가 검토 후에 나쁜 집주인에게 먼저 통보합니다. 신상 공개하겠다고 말이죠. 그리고 2주 뒤 신상이 공개됩니다. 이곳에 공개되는 신상은 이름, 그리고 사진, 생년월일, 주소까지 공개되고 있습니다. 또 옛날 사진일 경우엔 최신 사진을 제보해달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사진이 없는 경우에도 나쁜 집주인의 사진을 공개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은 신문이나 뉴스, 주요 언론에서 비중있게 다루고 있는데요. 댓글 반응 또한 뜨겁습니다. 신상 공개 찬성, 재산 압류시키고 법 강화시켜라. 아주 강력범죄다. 신상 공개해야 된다. 집주인 자식들까지 신상 공개해야 된다. 대부분 환영하는 댓글입니다. 하지만 일부 개인의 명예훼손을 우려하는 댓글도 있었고요. 가해자의 신상 공개가 법적인 문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반박하는 댓글도 많이 보였습니다. 일명 사적 제재, 명예훼손 우려입니다. 나쁜 집주인 신상 공개는 9월부터 가능해질 예정인데요.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악성 임대인, 이름, 나이,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보증금 반환 사고를 일으킨 집주인들만 공개되기 때문에 빙산의 일각이란 우려도 있습니다. 실제 피해에 비해서 공개되는 규모가 상당히 적을 수 있다는 우려죠. 자, 나쁜 집주인 신상 공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